네, 이번 시간에는 VLA 조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긴 설명들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좀 전달하고, 네, 바로 세팅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는 이제 옵션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카메라에서 네,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 체크 일단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네, 오후 3시 30분 정도예요. 네. 네, UTC가 뭐, 마이너스 7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나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하여튼 뭐 저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녁. 그리고 아 저녁이 아니라 이제 그 해가 좀 지려고 하는 타이밍. 예, 그다음에 이제 봐주셔야 될게어 다른 세팅 그 카메라에서 요즘 이제 셔터 스피드가 300으로 돼 있어요. 자, 해가 지려고 하는데 300이에요. 셔터 스피드 300이면 생각보다 되게 빠른, 그러니까 그 셔터 스피드가 되게 빠른 축에 속하죠. 그러니까 뭐 밤에 사진 같은 걸좀 찍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노출을 뭐 1초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몇 초간 노출을 줘야 뭐 사진 찍힐 정도인데 이런 이제 그 저녁 늦게 어두운 곳이죠. 예, 조명이 이렇게 좀 있는 이런 어두운 곳에서 사진 찍을 때는 네, 셔터 스피드가 뭐100 이하인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셔터 스피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조절하면 그 컨트롤 할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또 ISO 1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예, 이것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수치도 역시 노출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수치도 그냥 있는 대로 놓겠습니다. 네, 그냥 화이트 밸런스만 간단하게, 예, 색깔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화이트 밸런스만 좀 체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바이러먼트에서는 뭐, 그냥 햇빛이 지금 여기서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 햇빛에서, 예, 제가 사이즈만 좀 키운 다음에, 예, 키워서, 좀, 얘가 해가 좀 뉘엿뉘엿 지는 듯한 느낌의, 예, 햇빛 상태를 좀 만들었어요. 예, 요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림자가 좀 흐려진다는 거. 네. 예,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이제 태양광 다루기, 예, 거기서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네, 이제 뷰 사이즈로 정리해서 놨고요. 예, 조금만 줄일게요. 뭐한이 정도만. 네, 이렇게 줄이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앰비언트 어클루션 좀 체크를 해줬어요. 이제 여기서 체크해주고 서브디비전 값만 20, 그다음에 레디우스 값20 이렇게 두 가지 수차 예, 기억해 주시고요. 왜냐면 좀 렌더를 했을 때좀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이제 제가 하는 기본 세팅은 일단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메라 관계 요거는 좀 기억을 꼭 해주세요. 예, 셔터 스피드가 300이고 예, 필름이 예, 100이고 F넘버가 8일 때 요거 조리개 얘기하잖아요. 요거 다 노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치를 조절해 버리면 조명 세팅하고의 상관관계가 생겨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 세팅 만지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은 만지셔도 된다는 의미로 제가 먼저 미리 좀 알려드리고 이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 옴니 조명부터 먼저 세팅을 할 건데, 옴니 조명 선택하시고 마우스 클릭하셔서 VLA for SketchUp Edit Light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Intensity 있고 Decay 수치가 있는데, 이 Decay는 Linear하고 Inverse가 있어요. Inverse를 해주세요. 인버스를 해주시고 인텐시티 값은 네, 한700 정도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 수치를 갑자기 올렸죠. 자, 인버스 그다음에 700. 예, 이 수치는 여러분이 이제 인버스는 선택을 꼭 해주시고 인텐시티 700이라고 되어 있는 수치는 여러분이 적절히 너무 밝다 싶으면 낮추시고 너무 어둡다 그러면 높이시면 돼요.
근데 이제 30에서 700으로 높인 만큼 그 숫자의 폭만큼 이제 조금 뭐 여기서 701, 702 이랬다고 해서 빛이 밝아지진 않거든요. 뭐 800이 됐든 900이 됐든 이렇게 아니면 또 너무 밝으면 뭐 500이 됐든 600이 됐든 이런 식으로 수치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명에서 이제 색깔 요거는 이제 컬러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해주면 노란 빛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니어하고 인버스는, 리니어는 이제 뭐 빛이 강하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디케이에서 인버스 해주셔야 빛이 광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좀 약해지는 조금 자연스럽다고 보는 빛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섀도우 레디우스가 요거는 제가 2 정도 줄게요. 2. 이러면은 얘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가 처음에 시작점은 선명하다가 멀어질수록 흐려지는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 아무래도 이제 광원의 크기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광원의 크기와 이제 형광등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막 흐리잖아요. 근데 이제 전구의 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흐려짐의 퀄리티를 조절하는 게 서브디퓨전 값이니까 얘는 24나 36 정도 놓는데 저는 이제 뭐36 정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24, 36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네, 36이 더 퀄리티가 높지만 렌더링 속도가 느려지겠죠. 자, 옴니 조명의 특징은 중앙에서 퍼져나가는 조명이기 때문에 세팅 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OK 눌러주신 다음에 렌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이 이렇게 광원에서 사방 팔방으로 다 퍼지게 되는 조명이 옴니 조명이죠. 네, 여기 지금 조명 보시면 이 부분이 선명했다가 이게 점점점 흐려지죠. 여기도 선명, 여기는 폭이 이렇게 흐려져 있고. 네, 여기는 좀 넓죠.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의 조명. 이게 이제 어떤 수치 때문에 그렇게 생기냐면, 레디우스 값. 섀도우 레디우스 값 때문에 그렇고, 이제 레디우스 값 밑에 서브디비전 값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거죠. 이 서브디비전 값이 낮으면, 뭐, 4나 뭐 이렇게 다 해놓으면 여기에 맞게 노이즈가 생겨요. 지저분하게. 이제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옴니 조명 간단하게 써봤고요. 스팟 조명으로 넘어갈 건데요. 스팟 조명도 세팅이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스팟 조명은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스팟 조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빛들이 없어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햇빛에 의해서 들어오는 여기 그림자들인데 빛이죠. 햇빛에 의해서. 이게 뭐, 여기 그림자라고 보셔도 되고, 빛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게 뿌옇죠, 여기가. 선명하지가 않죠. 이게 이제, 아까 선의 사이즈. 사이즈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된 거니까, 그거 좀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영상, 태양광 다루기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옴니 조명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스팟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꺼주고요. 자, 얘는 이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갈콘 모양의 스팟 조명. 네, 여기다가 역시 보조선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팟 조명의 모양이 나왔는데 이대로 또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스팟이 나왔는데 마치 무대를 이렇게 밝혀주듯이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이게 이제 스팟 조명의 특징입니다. 스팟 조명은 꽃갈콘 모양에서 빛이 나가듯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네, 이렇게 다른 데로 퍼지지 않는 조명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조명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스팟 조명을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지금 어색한 부분이 뭐냐면 그림자가 너무 선명하죠. 빛이 그래서 좀 어색하죠. 그래서 저거를 좀 수치를 조절해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순으로 끄고 V-Ray 에디트 라이트. 자, 보시면 아까 옴니 조명이랑 거의 세팅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인텐시티 30으로 돼 있고 근데 보니까 디케이가 리니어로 돼 있네요. 이때 이 리니어를 인버스로 바꿔 주시면 돼요. 리니어를 인버스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코는 뭐냐면 콘 앵글. 그러니까 요 꽃갈콘이 요렇게 아까 퍼졌던 그 느낌의 앵글이에요. 이콘 앵글을 지금 이게 100%라고 보시면 뭐 100%라고 보시면은
0.5 하면 50% 정도, 150%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페넘브라 인글은 뭐냐면 이렇게 꼭깔콘의 모양이 됐으면, 자 아까 보실 때, 네 제가 볼게요. F 여기 보면 요렇게 선명하게 이게 꼭콘 앵글이고, 페넘브라 앵글은 요 선명한 거를 조금 뿌옇게 흐리게 해서 이만큼 연장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마치 그라데이션 됐듯이 스르륵 사라져 버리거든요, 색깔이. 네, 그래서 그거가 예, 콘 앵글입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수클릭 네 트라이트 콘 앵글 값은 0. 네, 3 정도 예, 주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그 다음에 네. 네, 그래서 인버스를 바꿨기 때문에 또 이제 빛의 인텐시티 값은 아까 설정했듯이 뭐예한600 정도 한번 줘볼까요? 600, 이번에는 60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봤던 거죠? 레디우스 값은 네 2로 하시고, 아이고 네 엔터를 눌러버렸네요. 다시 한번 브이리브 에디트 라이트 네 여기서 2로 해주시고, 서브 디퓨전 값24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부드럽게 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림자를.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컬러를 조금 차가운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파란 색깔, 이렇게 파란 색깔, 네, 이렇게 조금 차가운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파란데. 네, 이렇게 하시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차가운 색깔의 조명이 나오고 있죠? 네, 보시면은 여기는 좀 선명한데, 예, 빛이 그림 여기선 선명하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이렇게 이게 좀 부드러워지죠? 이게 이제 페넘브라 앵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에 비해서 꼬깔콘 모양 전체 크기도 좀 커졌죠? 이게 이제 콘 앵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앵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퍼센트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1이라는 게 100%고, 네, 1.5면 150%. 뭐 0.3이면 3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조금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설정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건 여러분이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바꿔 주시는 거니까 적절하게 조절해 주세요. 전 1.5로 해주고, 네, 라이트 값수 한900 정도로 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오케이 하고 렌더를 다시 걸어 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집중된 조명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스팟 조명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스팟 조명 지금 이제 위치가 조금 이제 여기서 그 천정에서부터 조금 내려와 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천정으로 최대한 붙이면 여기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 조명이 나오는 이 위치가. 그래서 이 위치는 이제 뭐 조명을 위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벽 쪽으로 조금 더 붙여도 이렇게 좀더 위로 올라가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스팟 조명 좀 알아봤고요. 다음 조명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해볼 조명은 IS 조명이라고 하죠. IS 조명은, 네, IS 조명은 클릭해 보면 꼬깔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팟 조명처럼 뭐 헷갈리시기도 하는데, IS 조명은 예, 조명의 특징이 뭐냐면, 네, 세팅들이 전혀 다른데,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 되냐면 IES 파일을 찾아서 넣어줘야 돼요. IES 파일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인터넷에서 IES 라이트라고 하시면 되게 많아요. 각 조명 회사에서 자기들의 조명 값을 저장한 파일을 배포하는데 그게 바로 IES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명 값들이 다 저장돼 있다는 걸뭐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미리 찾아놓은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땡땡땡 버튼을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땡땡땡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찾아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IES 파일 중에 어떤 그 파일, 제가 잘쓴 파일 하나를 클릭하고 열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일이 들어갔죠? 자, 이 상태로 렌더를 하게 되면, 지금 파워가 0이라고 돼 있어요. 0이라고 돼 있는데, 이 상태로 렌더를 하게 되면, 0이라고는 숫자로 돼 있으면, 이 나이스라이트라고 제가 이름한 이 IES 파일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명 값이 그냥 나오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조명 설정 안 하시면,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조명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메라의 조리개, 카메라의 뭐, 그 셔터 스피드, 감도, 이런 걸다 포함하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수 있는 어떤 조명, 그 다음에 외부 밝기, 이런 거에 따라서, 어쨌든 현실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빛의 조명색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어둡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둡게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파워를 그냥 0으로 쓰시면 어떤 걸 맞춰주셔야 되냐면 카메라 조리개, 다른 주변 빛의 뭐 강도 이런 것들을 다 맞춰주지 않으면 제 빛이 나온 나는 나제 제대로 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값을 만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얘 조명 값만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는데 좀 저는 좀그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IS 조명의 파워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제가 5000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갑자기 커지죠? 5000으로 하고 OK 누른 다음에 렌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으로 했는데도 빛이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죠. 렌더가 다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렌더가 걸렸는데 보이세요? 미세하게 조명이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역시 빛이 너무 약하죠. 네, 5000으로 했는데도 저렇게 빛이 약합니다. 네, 취소하시고 이번에는 저게 5000이니까 5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하나 더 추가해서 그다음에 OK 눌러주고 렌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빛이 나오고 있죠. 자, IS 조명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건데요. IS 조명의 특징은 이렇게 빛의 어떤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빛을 그 광원을 가리는 램프나 어떤 그 유리관의 형태에 따라서, 유리 모양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그 조명의 어떤 빛이 이렇게 나가는 모양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평소에, 조명들을 봤다면 아실 수 있는데, 이게 IS 조명의 특징은 이렇게, 실제 조명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여기에 있는 벽뿐만 아니라 바닥의 모양도,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이해해주시면 좋고요. IS 조명은 여러 번 쓰셔가지고 자기만의 조명 몇 개를 모아놓으셔야 나중에 급할 때 사용하실 때 좋습니다. 그래서 IS 조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잠깐 제가 IS 조명 말씀드렸는데 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뭐냐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엔틀라이트 해보시면 역시 이 IS 조명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이 조명에서 모양에 보면 꼬깔콘의 이 오각형 면 있죠. 요 면이 벽 속으로 숨어버리면 빛이 안 나옵니다. 또는 이 중심 센터, 이 센터가 벽으로 들어가거나 천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나오는 거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됐고, 필터의 색깔은 조명의 색깔을 의미하니까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할 조명은 VLA 조명이에요. 그래서 VLA에서 주로 쓰는 조명, 렉탱글 조명을 좀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자, 이 밑에 제가 옵셋으로 살짝 해주고 푸시로 얘를 좀 위로 올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렉탱글 라이트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라이트의 중요한 점은 얘가 지금 딱 만들었을 때 파란색 면이 나왔습니다. 이 파란색 면을 로테이트 하셔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밝은 면, 흰색 면이 제대로 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렉탱글 라이트를 놨고요. 씬 1번에 가가지고 그대로 다시 한번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간접 조명 같은 느낌이 나죠? 또는 뭐 형광등 같은 조명이고요. 그래서 렉탱글 라이트는 그냥 간단하게 설치하시고 바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끄고 자, 렉탱글 라이트에서의 세팅 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라이트. 자, 여기서 보시면 색깔이고요. 인텐시티는 빛의 색이고요.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를 체크하면 아까 제가 흰색 면에서만 나온다고 그랬는데 파란색 면에서도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인비저블은 이게 중요한데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광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얘를 체크하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빛이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빛이 안 보이고 빛이 나오는 것만 보여요. 광원은 안 보인다는 거죠. 네, 이런 이렇게 뭐좀 말이는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광원의 모양을 뭐 예를 들어서 형광등 모양을 좀 그려봤다라면은 이제 빛이 나오면은 그 입체감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형광등 모양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이 빛을 렉탱글 라이트를 주고 그럼 이제 빛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형광등에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뭐 그런 것들. 형광등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약간의 입체감이 있잖아요. 빛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 만드실 때 유용할 거라고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네모난 이 조명 모양이 보이면 좀안 이뻐요. 그러니까 인비저블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네모난 조명 쓰실 때는 뭐 체크 안 하셔도 상관없겠죠. 간혹 이 밑에다가 렉탱글 라이트 그냥 까맣게, 하얗게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건좀 주의해 주시고, 그때는 이제 인비저블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하는데, 조명 이거 다 알기 시작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놓는 숫자대로 그대로 뭐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샘플링, 섀도우, 여기 서브디비전 값 이거는 얘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빛의 느낌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럽죠? 그 부드러운 퀄리티 조절하는 거니까 얘도 뭐한36, 24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렉탱글 조명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조명들인데요. 옴니, 그 다음에 스팟, 그 다음에 IES, 그 다음에 V-Ray 렉탱글 라이트까지 써봤습니다. 여기 스피어 라이트 하고요. 스피어 라이트 하고, 그 다음에 H, 그돔 라이트, 이런 거는, 다음 기회에 좀 설명드리는 걸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일단은 요세 가지 위주로, 네 가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위주로 먼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